오는 21일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과 맞부딪히는 날입니다. 중국 선전에서의 원정 경기에 앞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19일 중국에 입국해 막바지 현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항에 입성하는 순간에서부터 뜻밖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왕이 스포츠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날 중국 팬들의 함성이 자국 대표팀의 귀국 때보다도 훨씬 컸다고 전했을 정도입니다. 선수들조차도 출국하며 인천공항에서 들었던 함성에 못지않았다며 놀라워했죠. 불과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볼을 잡기만 해도 야유를 보내던 것을 생각하면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중국 측 축구계는 한국을 상대로도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은 누가 봐도 압도적인 전력차가 존재하는 한국이 상대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을 남겼죠.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본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망은 한국전 티켓이 이미 매진되면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팬들에게 한국전은 정말 볼거리가 많은 경기다. 월드컵 예선 첫 홈경기이고 태국전 승리로 축구 대표팀에 대한 신뢰도 다시 살아났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팀은 17일 저녁 선전으로 귀국하던 공항에서 많은 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면서 태국과 힘든 싸움에서 승리한 후 대표팀의 외부 분위기는 확실히 훨씬 편안해졌다. 당연히 이것은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태국 원정을 마친 중국 대표팀이 귀국하자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이 공항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선수단에게 꽃목걸이도 선물하는 등 신화스포츠는 중국 축구대표팀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짚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는 축구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은 불안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무승부,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에는 연패를 기록하면서 얀코비치 감독은 경질설까지 대두됐죠. 하지만 지난 16일 태국과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기 내용이 그렇게까지 훌륭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승리 자체에 목이 말라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반 23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9분 우레이의 동점골과 후반 29분 왕상위안의 역전골로 승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국 대표팀의 경기에 큰 관심이 없던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과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 주보닷컴은 태국전 결과 후 하루 만에 4만석이 팔려나갔다. 이제는 남은 표가 없다고 설명했죠. 다만 이런 분위기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경계해야 하는 현상입니다. 아시안게임 때처럼 일방적 응원과 홈터세 등 극복해야 할 변수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중국 관중석에서 유대감이 생기는 계기를 줘선 안 된다. 우리가 실수를 하는 등 어떠한 작은 계기로라도 경기장 흐름이 넘어가 버리면 그 뒤는 어려워진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승리만으로 중국의 자신감은 갑자기 끝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센터백 장센룽은 대놓고 손흥민을 저격하면서 내가 어떻게 손흥민을 막는지 직접 지켜보라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장센룽은 신화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를 포함해 손흥민이 치른 많은 경기들을 수없이 보고 분석했다면서 손흥민은 양발이 다 능한 높은 수준의 선수이다. 하지만 동료들과 전술적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얀코비치 감독이 손흥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할 수 없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는지 경기장에서 직접 지켜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죠. 장센룽은 또한 한국의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향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장센룽은 지난해 7월 열린 동아시아 축 구연맹 E1 챔피언십에서 조규성에게 돌파를 허용해 실점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승자도 한국이었는데요. 장센룽은 조규성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헤더로 두 골을 넣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조규성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겠다. 자신감을 갖고 막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센룽은 터프한 수비와 자신감을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어 중국 축구의 미래로 꼽힙니다. 하지만 터프한 수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그 역시도 결국은 소림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대표팀으로 뛰었으나 한국과 만났던 8강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출장도 못했었죠.
한편 중국 대표팀의 얀코비치 감독 역시 태국전에서 되찾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터뷰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필승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중국보는 얀코비치 감독이 한국전에 앞서 선수단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얀코비치 감독이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정서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홈구장인 만큼 중국을 응원하는 열기가 압도적이겠지만 그로 인해 심리적인 동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태국전에서 보여준 중국팀의 경기력은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웠지만 차원이 다른 강팀인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올바른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든 이들의 과제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중 디테일에 신경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을 때도 중국 선수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공은 보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한국을 상대로는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 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레이 등 공격진들이 공격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은 팀의 스타일을 더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얀코비치 감독은 팀의 색깔을 제대로 갖춘 완전한 모습으로 한국을 상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투력과 강도를 태국전에 비해 30%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21일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이 이런 요구 사항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성질머리를 죽이는 법을 모르는 중국 선수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팀의 날개 공격수 웨이스하우죠. 올해 28세인 웨이스하우는 빠른 발과 저돌적인 돌파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법 좋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상대 선수를 명백히 위해하는 플레이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훨씬 유명합니다. 최근에도 AFC 챔피언스리그 하노이 FC 원정에서도 상대 선수를 손으로 등 뒤에서 잡아채어 쓰러뜨린 뒤 일어서려는 상대 선수의 얼굴을 왼무릎으로 가격해 퇴장당하는 최악의 더티 플레이를 펼쳐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웨이스하우는 태국전에서는 영웅 중 하나였습니다. 선제골로 끌려가던 전반 29분 역습 상황에서 폭발적 돌파로 태국 진영 왼쪽 측면을 파괴한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려 우레이의 득점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후반 32분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웨이스하우는 다이와이춘과 교체하라는 얀코비치 감독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웨이스하우는 피치에 잠깐 머물며 얀코비치 감독이 있는 벤치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생각해 빨리 나가라고 요청한 태국 선수와도 실랑이를 벌이는 등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 매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항명 사태를 일으킨 것인데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후 등 다수 중국 매체들은 얀코비치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개인 행동이 팀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대응할 것이다. 선을 넘는다면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대표팀이 믿을 건 또 우레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중국을 상대로 이길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레이만큼은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레이는 중국 대표팀 역사를 통틀어 몇 안 되는 유럽파 출신으로 스페인 최상위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72경기를 뛰어 8골을 넣었습니다. 2부 리그를 포함하면 유럽 무대에서 100경기 이상을 뛰었죠. 유럽에서 축구를 익힌 까닭에 보통의 중국 선수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입니다. 태국전에서도 1대1만의 골을 넣었고 후반 막바지 순간적인 수비 뒷공간 침투로 추가골도 넣을 뻔했습니다. 중국 리그 경험자인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비진은 우레이의 움직임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간 우레이는 한국을 상대로 A매치에서 득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창사 참사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당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끌던 한국은 중국 창사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국전서 전반 유다바오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0대1 충격패를 당했었죠. 중국 매체 다수는 이때 경기를 떠올리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리피 감독은 창사에서 한국팀을 꺾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우레이도 태국전을 마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세계적으로 강한 팀이라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홈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중국 축구 팬들의 분위기는 이들과 사뭇 다릅니다. 텐센트 스포츠 등 매체는 손흥민 한 명만 보더라도 연봉이 우레이의 50배이며 중국 선수들 연봉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최근 팬들 사이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선수 몸값 종합은 1억 8,755만 유로로 2억 유로에 가깝다. 중국은 1,180만 유로로 아시아 10위에 턱걸이했다. 한국의 가치가 중국의 17배가 넘는다. 심지어 손흥민 한 명의 가치가 중국 대표팀 23명의 선수 합보다 많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7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6천만 유로로 한국 선수 중 몸값이 가장 높았다.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이 5천만 유로로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최고 선수는 라리가에서 뛰었던 우레이로 200만 유로를 받는다. 손흥민이 우레이보다 무려 50배 비싼 선수라고도 비교했죠. 이러면서 단순 연봉으로도 이만큼의 전력차가 나니 정면 대결은 금물이고 잘해봐야 무승부 정도나 노려보라고 주문했는데요. 실제로도 중국 팬들은 한국을 상대로 이길 생각은 추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 스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증명하듯 공항에서도 중국 팬들은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PSG의 유니폼을 선수들에게 들이밀며 사인을 요청하기 바빴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현재 경기를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수비적으로 나올 중국 대표팀의 텐 백전수를 뚫어내고 부상 없이 승리하는 것. 분명히 소림축구를 무기로 들고 나올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컨디션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듬직한 우리 선수들이라면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